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주최하고 스타트업 스테이션이 주관하는 2018 스프링 투투데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행사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아나운서 김서영입니다. 네, 투투데이는 지난 6개월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 스테이션에 입주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킨 스타트업들의 사업 모델과 비전을 공개하는 데모데이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사 이름이 왜 투투데이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의미는 저희 스타트업 스테이션 플랫폼에 오른 입주사들이 성장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4시 15분부터 4시 30분까지 중간 휴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5시 이후에는 입주사들과 좀더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한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더불어 리플렛과 함께 제공해드린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입구에 마련된 설문지 수거함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18 스프링 투투데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권수영 학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영대 학장 권수영입니다. 오늘 스타트업 연구원이 주최하는 추추데이에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또그 입주하신 여러 팀분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지난 몇 개월 동안 여기 계신 많은 팀들이 노력을 해서 그 성과를 보여주는 어떤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정말 의미 있고 알찬 그런 행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정말 두 자리 숫자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80년대에는 뭐 거의 뭐 경제 규모가 한세 배로 성장을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 경제 규모가 한전 세계 11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또그 바뀐 세상을 갖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는 열심히만 하면 됐었는데, 열심히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미래에 바뀔 것을 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비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태까지는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우리 스타트업 연구원에 입주해 있는 여러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잭 웰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열정이다. 그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열정을 가지고 발표를 한다면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벤처 캐피털리스트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접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뭐 마윈도 어떻게 보면은 그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그 허름한 아파트에서 이 그 자기의 꿈을 이뤘듯이 여러분들도 여기서 많은 꿈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성대한 행사가 치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수한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자 역량 강화에 애쓰고 계신 분이시죠. 고벤처 포럼 부회장이시면서 한국 엔젤 투자협회 감사이신 이상학 부회장님의 축하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많은 우선 그 주인공인들, 구주인공이신 그 창업자들, 도전을 하시는 분들과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인사,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한 14년 됐습니다. 이제 그 초기 벤처 기업에 이제 투자를 우연찮은 기회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투자를 조금 더 이제 조직적이고 어떤 그 민간 단계의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벤처 포럼이라는 것을 저희 이제 고영아 회장님과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런 그 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단계의 포럼 중에서는 아마 가장 규모 있고 가장 이제 규모 면으로서는 가장 이제 성장을 해서 제가 이제 뭐 오늘날 이런 그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서 뭐 제 경험을 저는 말씀을 드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창업이나 벤처나 경영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간의 제 경험. 근데 그 경험이 이제 쌓이는데 그 경험을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경험이 사실은 어떤 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데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됐던 뭐 그런 뭐 사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항상 저는 이제 그 이 민간단에서 이런 그 초기 기업 투자를 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이 저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인 어떤 지원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항상 저는 좀 그 아쉬움과 어떤 문제의식. 오늘도 이제 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스타트업 연구원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저 김희천 교수님 연구원장님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이런 그 초기 스타트업의 어떤 그런 생태계에 있어서 항상 어디를 가게 되면 좋은 말씀, 긍정적인 말씀만 주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 그 원장님하고 잠깐 여기 말씀을 나누는 그 기간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 초기 스타트업의 생태계에 있어서 문제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그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프로그램에서 많은 행사를 다니면서 또 정부 관 주도의 프로그램과 또 학교 주도의 프로그램을 많이 다니면서 항상 제가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좋은 사례를 들 때 외국의 어떤 프로그램, 외국 대학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항상 그 좋은 예를 들죠. 그래서 항상 아쉬웠던 점은 왜 우리 국내 대학에서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할까? 저는 사실 이 국내 대학이 이런 그 환경을 리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고려대학교 그 경영대학 스타트업 연구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환경과 그간의 스토리를 듣고는 아 국내에서도 이런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는 그 희망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또 그 이 스타트업 디스플레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제가 또 평소에 잘 뵙지 못하던 좋으신 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바라건대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힘과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려대학이 소위 말하는 우리 국가의 창업 생태계에 있어서 특히 대학생, 청년 창업 생태계에 있어서는 어떤 좀 지표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저도 조금이나마 제가 그동안 가져왔던 경험을 공유를 해서 우리 그 주도하시는 교수님들과 많은 의견과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기업들의 어떤 성장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오늘 그 이 추추데이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이 행사 이후에 여러 스타트업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길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스타트업 스테이션 부설 일진 창업지원센터의 센터장이신 신호정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스타트업 스테이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세 번째 그 추추데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역대로 세 번째 추추데이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이 자리도 좁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연구원 일진창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추추데이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특히 미디어 관계자 및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름이 약간 그 혼동이 오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학교에서 사실 그 큰 그 기관을 지을 때 저희가 연구소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저희 그 많은 투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스타트업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산하에는 그 스타트업 스테이션에는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일진 그 이상의 일진 그룹 회장님이 지원을 해주신 일진 창업 지원 센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승명호 동아그룹의 승명호 회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신 그 승명호 앙티프리뉴십 에듀케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탄생하기까지 뭐 일진 그룹과 동아그룹뿐만 아니라 그 많은 교우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는 이미 엄청난 진화를 거듭하고 있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은 경제 활동의 영역을 넘어선 문화 활동으로 진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통해 젊은이들이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그 대학으로 하여금 건실한 창업 기업의 보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실에 제가 보기에 수많은 엑셀러레이터들과 VC들이 계시고 엔젤 투자자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대학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창업의 보육을 하는 기관은 많지 않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현실에 맞추어 우리 스타트업 연구원은 우수하고 가능성 있는 청년 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저희 두 센터를 통해서 창업을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입주하는 모든 창업가들, 창업 기업들의 목표는 실제로 기업을 만들고 법인화시켜 가는 과정을 저희 안에서 거쳐가는 것입니다. 또 스타트업 운영과 관련된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계에서 굉장히 알려지셨던 뭐 배민의 김봉진 대표라든가 500 스타트업의 임정민 대표도 저희한테 오셔서 너무나 그 본인들이 가지신 재능을 뭐 유감치 않게 기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저희 활동들은 저희 청년 기업가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그리고 문화와 모든 그 실질적인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가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비록 우리 나이가 겨우 두 살이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모먼트 of truth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 청년 창업가들의 발표 즐겁게 봐주시고요. 특히 이제 투자자들과 청년 기업가들의 매치메이킹이 잘 성사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